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신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성령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을 내려고 원고를 썼었는데 탈구를 못했던 내용입니다. 영의 원리를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매우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례 요한만 태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의 태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신앙이 약간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나의 아이가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서 태석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세례 요한이 참 부럽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는데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태석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경적인 이야기를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태석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때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져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 왕들과 선지자 등등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특별함을 받지 않아도 태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영의 흐름을 약간 더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흐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우리들이 성령이 채워지는 것을 비유하자면 센 불로 물을 끓이면 빨리 끓고 약한 불로 물을 끓이면 천천히 끓습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되어 퍼집니다.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서서히 녹고 온도가 높으면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액체가 되어 흐릅니다. 이렇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의 육체의 세포조직, 물, 피, 뼈 등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가십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갑자기 강력히 충만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파워의 영이 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의 육체에 채워지는데 그것이 완전 풀이 되면 주변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의 반경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 성령의 보호막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매우 넓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갔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손수건만 대도 그 손수건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동안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믿음은 늘 작용되어야 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태아의 가정이 이왕이면 강력한 성령의 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막바지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태아는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릴 때 엄마에게만 내리고 아기에게는 비켜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받는 자에게 연결된 모든 것을 서서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온몸이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예배를 들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찬송을 올리면 올릴수록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태아를 임신하고 있다면 찬양, 기도, 말씀, 예배 이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죠. 배가 불러서 불편하다고 예배 등한시하고 집콕하시면 태아에게 영적으로 무척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태교 음악, 태교에 대한 동화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까지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늘 배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무척이나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임신하고 있을 때 연속곡을 좋아한다든지 게임을 계속한다든지 세상 가요나 팝이나 헤비메탈 뭐 그 외에 여러가지 장르에 있는 음악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원리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을 소멸시키는가를 저와 같이 안다면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불안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자, 물론 술, 담배는 더더욱 안 되겠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태석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하려면 그러한 부모님의 습관부터 고쳐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속의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의 다른 영분별의 영상들과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참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복으로 이어지고 성령이 없는 곳에는 점차 악령이 들끓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나의 아기를 두시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속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세례 요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들, 예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어진 성령은 엄마에게만 전달이 되고 아기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온몸의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아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태속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우 적응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일수록 순종적인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자녀로 더욱더 크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면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속부터 성령에 충만한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종들이 그 가운데서 더욱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